사실은 원래 제가 이제 정식으로 하시는 분들 앞에 강연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뽀록 날까 봐. 아니 뭐 사실은 이제 여러분 질문하는 걸요 내용을 몰라요. 맞아요. 저희만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근데 이거는 이미 불교에서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큰 스님들이 하시던 즉문즉설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가톨릭은 사람들이 심지어 죄까지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아있으면 좋을지를 얘기를 하는, 사실 이제 두 분은 수천 년의 역사나 전통이 있고, 사실 저는 이렇게 민간요법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이, 또 그 정도는 아닙니다. 혹시 두 스님이나 신부님도 교수님의 강연을 보신 적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전 당연히 네, 많이 봤고요. 저는 이제 말보다 네네. 이제 저희가 가장 못하는 거 공감. 아, 공감. 네, 저희는 이렇게 스님 이라는 그 위치라는 것 때문에 공감의 한계성을 늘 갖고 있거든요. 아. 저희가 아무리 열어도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께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늘 부러운 거죠. 김상우 선생님은 자유롭죠. 그렇죠. 그 경계를 너무 잘 넘어서셨기 때문에.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현력에 되게 놀랍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상담 들어주고 이러면 신자분들이 신부님 제 얘기 듣고 계신 거죠? 이런 얘기. 제가 눈 감고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얼굴에 표정이 별로 없으니까. 가끔 이제 조금 뭔가 이제 불편한 질문이나 이럴 때 옴을 하시면서 옴의 세계로 들어가 약간 이제 욕을 하시는데 옴. 아버지하고는 옴. 선생님도 결혼하실 때 안 해보. 옴. 사람이 물어야 할 말이 있고 묻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예? 네, 그죠. 명상법에서는 이제 원래 이렇게 옴을 내뱉는 건 아니고 단전에 얼리는 정도인데 요것만 이제 팔만 한 5분 지나면 저리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제가 후루꾼인 게 많이 티가 나네요. 고치겠습니다, 스님. 아유. 아, 근데요. 혹시 이 두 분께도 고민이 있으실까요? 오, 궁금하네요. 있죠. 그러면 저희들을 만나면 서로 고민을 들어주느라고. 아, 두 분이서 또 결혼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외모에서 너무 튀잖아요. 아, 일단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할 수 있지만 제가 하면은 좀 이제 시선을 많이 받는. 아, 맞습니다. 그런 이제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일화 중에 떡볶이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태원을 신부님이 저를 이제 초대하셔가지고 저녁을 신부님이 꼭 떡볶이가 먹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어, 떡볶이 먹고 싶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떡볶이 집을 들어가는 게 아, 이거 평생 안 해보는 건데 한 번도 안 들어가 봤거든요. 어, 그러고 보니까 떡볶이집에서 통직자가 앉아서 먹고 있는 거를 지금 제 경험에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네.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그 떡볶이집 사장님한테 가서. 어, 왜요? 스님은 떡볶이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진짜, 아이도 정말 기억나. 후라이팬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태원 거리에서. 네. 스님은 떡볶이 먹으면 안 되냐고. 아, 스님은 떡볶이 먹으면 안 돼요. 네, 그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 떡볶이집 신부님과 둘이 앉아서 먹었죠. 아, 어, 제가 듣기로는 네. 탕후루. 아, 그거는 이제 탕후루. 제가 가진 않고 먹고는 싶은데. 어, 근데 두 분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탕후루 같기도 하고. 탕후루 같기도 뒤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조합을 약간 탕후루 좋아. 혹시 한 분 더 안 계십니까? 세 개는 있어야 되는데. 아빠 좀 더 벗겨줘야겠다. 스님은 설탕 바르기 전. 설탕 많이 묻는데. 신부님 설탕 바르세요. 설탕 바르기 전에 원재료. 원재료와 황탕. 완성품. 실제로 회오리 감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 왜? 감자 저 먹을 수 있거든요. 회오리 감자 좋아하세요? 감자 아무런 야채고.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신부님께
부탁을 하죠. 셔틀 합니다, 셔틀. 신부님이, 신부님 셔틀을 해주십니다. 스님 셔틀, 네. 네. 감자 셔틀. 사실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그렇죠. 떡 먹을 수 있거든요. 네. 네,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런 어려움이 좀. 이 사람들, 대중들을 마주쳤을 때 이 승려복 때문에 좀 난감했었을 때 있으셨나요? 최고 난감했던 거는 굉장히 의외의 장소인데 어디예요? 어디예요? 목욕탕에서 만났을 때가 굉장히 원래 그 스님들 생활 규범에서는 화장실하고 목욕탕에서는 인사를 안 하게 돼 있거든요. 아, 원래? 안 하게 돼 있는데 꼭 그런 데서 신도분이 마주치면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네. 너무 이제 꼭 오셔가지고 이제 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볼 땐 되게 이상하죠 이제 아 근데 저도 제가 제주도에 며칠 있을 때 고기를 되게 먹고 싶은데 혼자 가면 되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어떤 식당은 안 파는 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단체를 받거나 최소 두 명 이상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몇 분이세요? 그럼 제가 뭘 했는 줄 아세요? 두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 그럼 앉으세요. 고기 드실 거죠? 그러면 예, 2인분 주세요. 그리고 이제 2인분 시키면 자연스럽게 누구 이제 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혼자 먹으면 되는데 저분들이 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전화를 꺼내서 못 온다고? 어 죄송한 못 와? 아 그럼 나 혼자 먹을게. 그리고 이렇게 전화 끊어요. 매번. 아.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눈치가 좀 생긴 거예요. 상황을 계속 보는 거예요. 심지어 전 성직자도 아니에요. 두 분처럼 이런 성직자 옷을 입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되게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옷을 입고 계시단 말이에요. 성직자에. 그러면은요 일반 사람과의 소통이 다섯 배, 열 배로 어려워져요. 심지어 두 분은 또 이렇게 방송에 되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아이고 뭐 성직자들이 이제 별군데 저 권위 없이 저 뭐 하는 짓이야. 그러는 사람 반드시 있을 겁니다. 종교 안에서 더 심하게 있을 거고 종교 밖에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댓글 그렇게 달 수 있겠죠. 아니 뭐 연예인 되려고 그래? 뭐 성직자가 왜 저래? 심지어는 두 분은 또 종교가 달라요. 그러면 또 두 종교계가 서로를 바라보시는 느낌이 또 이게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가장 극상의 난이도를 도전하고 계시고 그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제가 왜 두 분을 보면서 제가 부끄럽냐면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되게 프로그램 잘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잘 될 때 섭외가 온 거예요. 저보고 그 상담하는 프로에 나와서 상담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순간 아, 나 진짜. 아우. 괜찮은데. 아 이거 서로 까야 되나? 퍼포먼스? 아. 근데 그런 그게 한 2, 3일 제가 너무 기분이 좀 그런 거예요. 아니 뭐 날 뭘로 보고 뭐 지금 뭐아 참. 우리는 갔는데. 네, 그죠. 뭐 괜찮. 두 분은 저희는 지금 갔습니다. 네. 저희는 오은영 박사님 프로에 갔습니다. 얼마 전에. 박사님 프로에 갔습니다. 얼마 전에. 흔쾌히 나갔다 왔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제 네? 다음 프로그램 어디 가셔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저는 고체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두 분은 액체로도 존재할 수 있고 기체로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유연함이에요. 내가 내 형체로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 나 얼음인데 나 물이 될 수도 있어. 나 기체가 될 수도 있어. 그게 최고의 엄청난 뭐 너무 식상해서 잘 안 쓰지만 소통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모양인데 그러면 내가 담기려면 나보다 더 큰 곳에만 담길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물이면 구멍이 좁아도 남편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식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존재하니까 나는 못해. 그 사고의 유연함은 자기 존재의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신감은 이게 자신감이 아니라 어떤 형체로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 틀에서 자유로워져 버려요. 되게 본질을 아니까. 그리고 나서는 소통하게 되죠. 그게 두 분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김창욱 쌤도 약간 유연하게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유연함이냐면 오늘 이제 여기 의상을 입고 왔는데 네. 지금 제가 이게 너무 많이 파여서 여기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말을 제가 아니 근데 여러분은 지금 유연하다가 아니라 미친 거 아니야? 저 세상에 저거! 아니 근데 진짜 노래 같은데? 여기서 깨달음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승님 이런 거가 이제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걸 스카프로만 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네, 저 정도 유연함은 없습니다. 아, 저 정도까지? 네, 저 정도는 아직은 제가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유연함은 있는데 아 그때 그 섭외가 왔을 때 아 내가 근본의 힘이 유약하구나. 아, 내가 진짜 뭘 모르고 모질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좀 별로였고 결국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님과 스님이 종교를 넘어서 소통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유연한 그게 유연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분들하고 소통할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관계 맺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극상의 난이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냐면 이건 심리이기도 하고 기술이기도 한데 자기 목소리를 내야 돼요. 평상시 이 사람이 쓰는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느낌으로 알아요. 저 사람 말투가 저게 평상시 말투인지 지금 이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말투인지를 얼추 다 알아요. 평상시 자기 헤르츠를 쓰지 않으면 주파수가 튀어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버려요. 인간이 워낙 고등동물이니까 소리는 바람이, 호흡이 성대를 진동해서 윗입술, 아랫입술, 치아, 혀끝으로 발음을 만들어서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호흡, 바람, 이 뜻이 창세기 1장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코에 넣었다라고 하는 숨하고 동의어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숨과 호흡과 영혼이 다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뭘 유추하는 거예요? 상대의 주파수, 감정.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짧아요. 호흡의 동의어는 바람, 네. 숨, 영혼. 자, 근데 호흡이 성대를 걸쳐서 나온 게 뭐라고 그랬죠? 영혼. 소리라고 했잖아요. 자, 아우, 진짜 뭐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성직자들 모시고 제가 이렇게 화를 내야 돼요? 무서워, 오늘 무섭다. 다시 마지막이에요. 자, 호흡이 성대를 걸쳐서 나온 게 소리잖아요. 소리. 근데 이 소리의 동의어가 영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소리를 통해서 뭘 느끼거나 유추하는 거라고요? 영혼. 영혼을 유추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영혼! 영혼! 저는 여러분의 그 음성에서 뭘 느끼겠어요? 아, 짜증이 나구나. 아, 이 인간들이 지가 모르고 내가 몇 번 물어보니까 짜증이 난 거구나. 이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라는 건 너무 거대한 말이니까 쉽게 설명하면 상대에 대한 자세, 상대에 대한 태도,
사람들이요, 어떨 때 권위가 생기냐면 상대방보다 실력은 높고 상대방보다 자세가 낮아야 되거든요. 저 사람의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AI로 들어도 돼요. 책으로 봐도 돼요. 근데 인간을 통해서 그 진리가 나갈 때는 이 진리와 자세와 태도를 동시에 느껴요. 그러니까 자세와 태도가 뭔가 나빴을 때 사람들은 그 이치를 잘 수용 안 하려고 해요. 그걸 쉬운 말로 맞는 말 기분 쳐 나쁘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틀린 말을 해서 애들이 안 듣는 게 아니라 왜 근데 말을 그렇게 하냐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자식하고 얘기할 때도 그 단어를 자꾸 쓰면 소통 안 돼요. 엄마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모르니? 엄마가 너를 낳았어? 우리 엄마. 어? 엄마가 너를 몰라? 엄마가 너를 몰라? 엄마가. 엄마 다. 이러니까 애들이 새 엄마를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구다? 너는 누구고? 맞죠. 넌 내 아들이고 내 배를 아파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난 널 다 알고 있어. 그렇죠. 어디서 나를 속여?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와이프 말이 틀려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맞는 말로 조지는 거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응. 네, 조사분다. 저 쪼아 된다. 그래, 네 그 말은 맞는데 근데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맞는 말, 그 사람의 이치를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메신저들은 어떻게 해야 그 이치가 메신저를 잘 통과하냐면 그 사람의 독특한 느낌으로 인해서 잘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가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두 분이 좋은 게 뭐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성직자 목소리를 안 낸다는 거예요. 보통 스님이나 신부님 하면 그분들의 전통적 쪼의 목소리가 있어요. 좋게 말하면 캐릭터. 네. 할렐루야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신부님들하고 예전에 수업해 보면 또한 사제와 함께 성스러운 그런 게 있어요. 그 제가 신부님 왜 목소리를 그렇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빨간 글로 돼 있으니까 경건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한테 드린 말씀은 그거였어요. 신부님, 제가 그 목소리가 경건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쪽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신다면 성대는 계속 안 좋아질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시면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되게 이렇게 갖지만 이 종교에 호감이 없는 사람은 그 소리에서 조금 뭔가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목소리를 본인 소리를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경건하게 살고 목소리는 그냥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신부님하고 스님의 가장 음성학적으로 제가 보기에 되게 좋은 소통의 그것은 어떤 종교의 소리를 내려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그 본질을 아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훨씬 매력적이고 훨씬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역설이에요. 엄청난 진리를 선파할 때 그 진리를 사람들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저분들이 되게 매력적이네. 그때 사람들은 그 온 너머에 저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진리에 대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때의 이 소통의 힘이 성직자의 우상을 넘어서고 종교의 담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가는 가장 큰 좋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